녹화 끝나고 얘기하자. 우리.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언제 철 들래? 저는 그 핫잭과 날지에서 네, 천데렐라를 맡고 있는 어쨌든 천명입니다. 예. 닭이요? 예. 살아있네, 살아있네. 닭추. 아, 민준이 정말 살아있어요. 정말 닭 같아요. 닭은 정말 신선한 동물입니다. 빼지 않습니다. 예. 아, 좋습니다. 토니안 씨 소속사 소속이죠? 계약금 많이 줬습니까? 어,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토니안은 어떤 사장입니까, 본인의? 아, 정말 자상하고 토사장님이 안 계셨으면은 지금의 저도 없을 거고. 은지원 씨가 고액의 계약금을 아 고액이면 무조건 가죠. 네. 고액을 주실 마음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100만 원도 고액입니다. 천명 씨한테는 그럼 예예. 예. G.O.D에서 네, 랩과 여드름을 맡았었던 아, 네. 아 저 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금 이 멤버로 우리가 90년대에 데뷔를 했다면 네 어땠을 것 같나요? H.O.T, 재키, G.O.D보다 더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난 솔직히 연기자로서 내가 윤계상보단 장점이 있다. 아 우리 계상이가 연기자로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 저는 되게 자랑스럽고 no. 그런 계상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습니다. 지금은 사실 가리지 않고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야망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감정을 프리스타일 랩으로 좀... 난 항상 연기에 대한 꿈이 있지. 시켜만 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내 이름은 안데니. 멋진데요. 추억이 아닌 현재 진행형 오빠들 핫잭갓 알지? 앞으로 그들의 더 멋진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19년 영광의 순간을 고스란히 담은 꿈의 전당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한밤이 급히 찾아가 봤습니다. 그에게 직접 듣는 야구 비하인드 스토리. 거기에 추억이 서린 소장품이 있어 더욱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와. 제가 오늘 만나게 될 스타 누군지 대충 감을 잡으셨겠죠.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야구 스타 박찬호 씨입니다. 대한민국 야구의 살아있는 전설 박찬호. 메이저리그 아시아 최다승 투수라는 빛나는 기록을 남기고 지난해 눈물의 은퇴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이번에 이게 예능이에요? 깜짝 놀랄 예능감으로 은퇴 이후 브라운관까지 자랑한 야구 영웅 박찬호 씨를 한밤에서 만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저 현역 은퇴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예. 그때 이후로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업다운이 좀 있었어요. 생활 패턴이 좀 달라지고 정신적으로 약간 멘붕도 오고. 야구 말고 그럼 다른 운동을 또 좀 하세요? 네, 골프를 시작했고 골프가 잘 안 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예. 아, 생각처럼 안 됩니까? 아 짜증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전시회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난 8일 박찬호의 19년 야구 인생을 돌아보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코리안 특급의 꿈과 땀, 영광의 순간들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했는데요. 팬들이라든지 유승용 꿈나무들한테 뭔가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특히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승을 거뒀을 때 던진 공을 비롯해 124승의 대기록을 함께한 공들이 전시돼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한 경기 경기 이길 때마다 예. 예, 모았어요. 어떤 경기는 제가 완투하고 나서 마지막 공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꾹 쥐고 있었고 또 어떤 경기는 마무리 투수도 자기가 모으는 공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공을 제가 가서 달라고 예, 부탁을 하면은 뭐 저한테 양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유니폼도 상당히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우와. 실제로도 가장 아끼는 유니폼이 있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다스 유니폼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영어로 된 걸 딱 제일 먼저 입었을 때 예, 그리고 또 국가대표 유니폼 제일 처음에 태극마크를 딱 달았을 때 그런 영예로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고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류현진 선수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박찬호 선수의 뒤를 이어 LA 다저스의 신성으로 떠오른 류현진 선수. 최종의 목표는 그 기록을 깨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유현진 선수는 124승의 목표를 둬야 될 게 아니라 최초로 제가 하지 못했던 거 뭐 사이 영이라든지 뭐 월드 시리즈에서 뭐 선발승이라든지 뭐 너무나 많잖아요. 같은 길을 걷게 된 후배이기에 애정도 남다르겠죠. 유현진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이제 외롭다고. 이렇게 화려하게 잘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당사자는 외로워도 하고 정말 이제 갈등도 하게 되고 좀 이겨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름 하나로 온 국민의 희망이었던 박찬호.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두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왔습니다.